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헤드러 씨의 컨트롤 패널과 셋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풀컬러 멀티터치 디스플레이는 현재 작동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인터페이스를 조작합니다. 인코더. 노브를 돌리면 사용 가능한 메뉴 옵션이나 디스플레이상에 선택된 파라미터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저장하시려면 인코더를 눌러주세요. 풋스위치. 풋스위치를 눌러서 지정된 이펙터나 릭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 지시등. 이 등은 각 풋스위치별로 지정된 이펙터나 릭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스터 볼륨. 이 노브를 돌려서 아웃풋 볼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입력단.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하세요. 파워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눌러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켜세요. 전원을 끄시려면 스위치를 꾹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통풍구.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사용할 때 반드시 통풍구를 가로막는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기타 입력단. 표준 악기 케이블로 당신의 기타를 이곳에 연결하세요. 익스프레션 페달 입력단. 추가적으로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시려면 표준 악기 케이블로 이곳에 연결하세요. 억스 입력단. 추가적으로 오디오 소스,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연결하시려면 8분의 1 3.5mm 스테레오 케이블로 이곳을 연결하세요. 출력단. 앰프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타 장비의 입력단과 이곳을 연결하세요. 연결된 장비에 적합한 세팅을 위해 앰프 라인 셀렉터를 설정하시고 만약 하나의 출력단만 이용하시려면 모노에 연결해 주세요. 폰즈 출력단. 일반 4분의 1 6.35mm 스테레오 헤드폰을 이 출력단에 연결하세요. 리턴 입력단. 이 입력단에 다른 이펙터 모듈, 이펙터 페달 또는 앰프의 루프 샌드에 출력단을 연결하세요. 연결된 장비에 적합한 세팅을 위해 렉스톰프 셀렉터를 설정하세요. 미디 입력. 일반적으로 미디 케이블로 다른 외부 미디 장치의 출력단과 이 입력단을 연결하세요. 미디 출력단. 일반적인 미디 케이블로 다른 외부 미디 장치의 입력단과 이 출력단을 연결하세요. USB 포트. 일반적인 USB 케이블로 이 포트와 컴퓨터 연결하세요. 연결하시면 헤드러시 페달보드에 디지털 오디오 시그널을 컴퓨터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릭이나 모델 프리셋 또는 세트리스트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기타의 4분의 1인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헤드러시 입력단에 연결합니다. 헤드러시 출력단과 앰프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력단을 연결합니다. 헤드폰을 폰즈 출력단에 연결합니다. 리턴 입력단에 다른 이펙터 모듈, 이펙터 페달 또는 앰프의 루프 샌드의 출력단을 연결합니다. 동봉된 USB 케이블로 USB 포트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합니다. 파워 스위치를 눌러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켭니다. 기타의 4분의 1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헤드러시 입력단에 연결합니다. 헤드러시 출력단과 앰프의 입력단을 연결합니다.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합니다. 파워 스위치를 눌러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켭니다. 기타의 4분의 1인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헤드러시 입력단에 연결합니다. 리턴 입력단에 다른 이펙터 모듈, 이펙터 페달 또는 앰프의 루프 샌드의 출력단을 연결합니다.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전원을 연결합니다. 파워 스위치를 눌러 헤드러시 페달보드를 켭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오늘은 헤드러시 긱보드의 컨트롤 패널과 셋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헤드러시 긱보드의 기본 작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